국방비 지출을 극대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 감소는 필연적으로 상충 관계를 의미합니다. 2023년 지출 계획은 공공 인프라를 포함하는 범주뿐만 아니라 주거 및 의료에 대한 지출 감소를 수반했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러시아 연구소 소장 대행 굴라즈 샤라프트 티모바는 에너지 자원이 무엇을 얻든 군사적 필요에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여전히 러시아 경제가 올해 이어 3% 내년 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망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3년에 경제가 수축할지 또는 확장할지는 전쟁의 발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인 타티아나 우를로바는 화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썼습니다. 그녀는 군 진집과 이민과 관련된 노동자 부족이 주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 제재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기로 발전할 태세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전쟁 전 경로와 비교해 2026년까지 러시아 국내 총생산에서 19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부문은 특히 취약했습니다. 상징적인 라다를 제조하는 아우토바스와 같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핵심 부품과 재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이미 폭스바겐 VLKEF, 르노아레넬 SI, 포드 F, 닛산 NS, ANF과 같은 기업들이 지난해 생산을 중단하고 현지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한 후 약화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더 넓은 추세에 일부러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기업연합에 따르면 1월 신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부문 전반에서 기업들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스톨리핑 경제성장연구소가 1000개 이상의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이 향후 1~2년 동안 생산은 유지할 계획이며 성장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룹은 이것의 높은 위험에 기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샤라프트 디노바 교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겠다는 푸틴의 이념적 약속을 감안할 때 그가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군비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군비 지출의 우선순위는 또한 생활 수준에 느리고 서서히 잠식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샤라프트 디노바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은 정상적인 때가 아닙니다. 클레어 세바스찬과 올레샤 드미트라 코바가 보도에 비하했습니다. 크라운의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부양하려는 여비가 중국 정부가 무책임한 행동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일련의 움직임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25년 동안 중국이 더 많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프롬 ZTPFI가 중국 석유 총공사 간의 계약을 포함하여 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중국 경제가 개방됨에 따라 우리는 석유 및 기타 정유 제품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이 더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연구소의 안나 키레바 부교수가 말했습니다. 에너지 외에도 러시아는 지난 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중국으로부터 기계, 전자, 기초, 금속, 차량, 선박 및 항공기를 구입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를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점점 더 적대적인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적 관전기로 중요시하지만 그는 주로 중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러시아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자동차와 전자제품과 같은 서구시장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대체물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능력을 갖춘 이곳 중국은 다른 주요 생산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키레바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리서치 회사인 오토스타트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하벨, 체릭, 지리를 포함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10%에서 38%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유율은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전자제품에서 중국 브랜드는 2021년 말 스마트폰 시장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시장 점유율 95%로 그 산업을 사실상 인수했습니다. 시장조사 회사인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단절된 후 러시아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달러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증가된 중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레바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들은 또한 제재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안화로 더 많은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모스크바 거래소 대표를 인용하여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외화시장에서 위안화의 점유율은 지난 1월 1% 미만에서 2022년 11월까지 48%로 급증했습니다. 스위프트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7월 홍콩과 영국에 이어 잠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위안화 역외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은 위안화 거래를 위한 6대 시장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심지어 상위 15위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재무부는 또한 국제 제재로 저축액의 상당 부분이 동결된 후 자국의 국부 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위안화 보유액이 비중을 2배로 늘렸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국부펀드를 다시 채우기 위해 2023년에만 위안화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외환 중에서 동결되지 않고 우호적인 통화로 남아있는 것은 중국 위안화뿐입니다. 키레바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대무역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탈달러화와 러시아의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모든 국가들과의 국가 통화 무역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위안화 보유액으로 러시아는 루블화와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중국 통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블화는 지난 1년 동안 유로와 달러에 대해 40% 이상 폭락했고 주요 러시아 주가 지수는 3분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재무부는 위안화를 팔고 루블화를 사는 것으로 외환 개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완전히 마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신문 코메르상트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결제 시스템인 유니온페이는 국제적인 제재를 두려워하여 러시아 은행들이 발행한 카드를 받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대기업들은 이타 제재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 또는 일반적인 러시아 시장을 다루는 것에 대해 신중합니다. 키레바는 말했습니다. CNN의 미셸토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